마, 테슬라 사장차 우주 갔나? 난 봉슬라 타고 우사 간다.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전기차 봉슬라, 그러니까 봉고3 전기차 카박싱입니다. 여기는 제 차가 있지만 여기서 살짝만 이렇게 틀면 지금 옆에 있는 게 봉고 전기입니다. 아차차! 시동 버튼이 여기 있네. 먼저 이 봉고3 전기차는 제 차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 차예요. 이제 농사일을 할 때는 포터나 봉고 이러한 차들이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매년 가면 갈수록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점점 들어가고 있고, 하루에도 차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이 연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고 있던 차에 안동시에서 공모한 포터 전기차 보조금에 당첨이 되어버려서 이 기회에 요 차를 뽑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안동에서는 봉고와 포터가 총 20대를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봉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막 뽑지는 않으니까 가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차량의 가격은 4,270만원입니다 여기서 국가 보조금이 1,800만원 정도 되고, 이제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안동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 받아서 총 2,400만원 정도의 이제 보조금을 받았어요. 서울은 조금 더 붙어서 2,7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들어간 옵션 가격이 98만원, 탁송료가 광주에서 안동까지 오는데 234,000원, 결국 순수 차값은 1,994,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 사업자로 구입하게 된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기 때문에 한 400만원 정도 이제 다시 나중에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대 비용이 뭐 공채 할인액, 취득세, 번호판 금액 이런 게 있는데 이게 766,490원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등록을 실제로 해보니까 조금 이제 가격이 내려서 대략 20만원 정도 돌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차 이제 봉고 전기차로 구입하게 되면 이제 지자체에 따라서 다르지만 거의 2,000만원 근처대로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봉고나 포터 디젤에 비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깡통과 비교하면 좀 비싸고 풀옵션이랑 비교하면 좀 싼 정도의 금액인데, 그냥 뭐 대체적으로 이제 봉고와 포터 디젤과 전기차와의 가격 차이는 뭐 비슷하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이 타보고 디젤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계산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다른 유지비 측면을 생각했을 때 뭐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요소수나 오래 탔을 때 수리비에서 많이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동이 걸려 있는데 얘가 시동이 걸렸을 때 여기서 밑에서 고조파음 같은 게 살짝 나요. 그래서 이게 약간 거슬려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촥 열고 여기에 요 비닐 요거를 스팀을 뜯었던 거에 비해서는 비닐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오우야, 요것도 뜯어주는 요 맛이지. 요 로고 뜯어주는 거 또 뜯는 게 장난이 아니네. 어휴. 안 떼면 나중에 더 귀찮아서 처음 샀을 때 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이거 원래 빠지는 거지?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게 내렸을 때 거울이 있거든요? 근데 운전석에는 거울이 없어요. 지금 너무 더워서 차에 타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진짜 전기차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시동을 걸어도 엔진 소음이 없으니까 차에서 시동 걸고 에어컨 바람이나 히터를 맞으면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거나 다른 일을 하기에 너무 좋아요. 오우, 역시 새 차라서 에어컨도 너무 시원해. 추가로 수령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출고 차량 지급품. 여기는 뭐가 들었지? 아, 이건 공구 세트. 그리고 아, 이건 작업등. 안전 삼각대, 간편 매뉴얼이랑 취급 설명서. 그리고 옵션 사항으로 이게 있어요. 이게 그 전기차 충전하는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220V 한국형 플러그로 되어 있고 충전할 수 있는 요 잭. 빵빵빵. 요거는 다른 충전소에 가서, 여기 반대편에는 충전기에 꽂고 요거는 자동차에 꽂는 이러한 충전기 요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옵션 사항으로 넣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새 차에서 국룰이 이거지. 이거 블루투스 연결. 와, 이제는 포터에서도 블루투스까지 할 수. 봉고3 EV 봉슬라.
스쿠터 치고는 그나마 좀 들어줄 만한 괜찮은 스피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비닐을 모두 뗐으니까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호랑이 코 그릴 같은 거는 이제 또 그 기아를 상징하기도 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전기차 구조가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마 고압 전선 같은 게 지나가는 거겠죠. 배터리는 여기 밑에 하나, 저기 밑에 하나 이렇게 이제 두 개씩 묶여 있는 구조이고 이제 배터리 공간. 아, 이거는 일반 자동차용 배터리가 여기 이제 뒤에 있고 여기는 스페어 타이어, 전기차 충전하는 구멍. 이렇게 열면 이렇게, 아, 여기 전기 충전하는 거, 요 캡 열면 아마 이게 완속 충전이고 급속 충전은 뭐 두 개 이거 다 빼야 되는 이러한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얘가 전기차이다 보니까 특이하게 투톤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스티어링 휠에도 투톤으로 되어 있고 이런 데 보면 곳곳에 스티치가 투톤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데도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실내도 일반 봉고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냥 일반 그냥 봉고 딱 그거 여기 딱 요 컵 올려놓는 곳 또 한 명 더 타려고 하면 요 올려서 하면 되는데 이 기어 같은 경우에도 나 때는 봉고 하면 무조건 수동이었는데 이제는 대부분 자동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봉고에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요 드라이브 모드. 와, 엥?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랑 그냥 일반 버전밖에 없어요. 요거는 그냥 일반 기아차처럼 되어 있거든요. 근데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저기 보면 차선 변경, 이게 LKA 그러니까 차로 이탈 방지 보조도 있어요. 이거는 아마 내 스팀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있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얘는 패들 시프트가 회생 제동이에요. 회생 제동. 이야, 이 잿더리. 이야, 이 봉고는 이게 필수지. 오, 후석 열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거, 여기도 열선으로 녹일 수 있는 거, 스티어링 휠 열선, 운전석 통풍 시트 이런 게 있습니다. 바람 세기는 풀 오토가 아닌가? 아, 이걸로 온도 조절을 하면 알아서 해주는. 야, 무조건 시거잭 있어야지. 요 시거잭 있고 USB랑 차선 이탈 보조도 끌 수 있습니다. 냉각수를 보충하십시오 라는 문구가 뜨고 있습니다. 차 뽑고 살짝 타서 26km인데 냉각수를 벌써 충전하라고? 일단 자꾸 냉각수를 보충하라고 하니까 이게 앞에 여기는 다른 건 없거든요. 냉각수 말고 워셔액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차로 이탈 방지를 위해서, 와, 봉고도 여기 이제 앞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냉각수부터 보충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오토큐를 다녀왔는데 차를 띄워보니까 따로 냉각수에 대한 이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냉각수가 센 흔적도 없었고 냉각수도 이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냥 일시적인 오류가 아닐까 싶어서 혹시나 이제 한 번 더 뜨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오토큐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전기차는 또 일반 오토큐에서는 볼 수가 없어서 또 그것도 물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총 주행 거리가 72km 정도 되거든요. 대략 한 50km 정도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탄 소감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주행 소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확실히 봉고 디젤보다는 승차감이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봉고의 특성상 움직이면은 좀 많이 이제 세단에 비해서는 많이 울컥울컥하는 붕붕 뜨는 느낌이 가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또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 조금만 더 빨리 넘으면 완전 붕붕 뜨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전기차에 이제 배터리가 바닥에 있어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차감은 훨씬 좋았어요. 여전히 붕붕 뜨는 느낌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디젤과 비교한다면 완전 극과 극일 정도로 승차감의 차이는 많이 나요. 무게중심이 낮은 세단과 SUV 같은 이러한 차이를 제외한다면 진짜 승용차처럼 되게 부드럽고 달리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계기판은 160km로 찍혀있긴 하지만 120km에서 리밋이 걸리게 되고 실제로 밟아봤을 때 한 60km, 70km까지는 빠르게 올라가는데 그 이후로는 천천히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봐요, 지금 약간 울컥울컥하죠. 그리고 전기차의 특성상 토크도 이제 처음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다 보니까 짐을 싣더라도 디젤보다는 힘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실제 환산했을 때 마력도 더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큰 적은 없고 또 이 회생 제동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회생 제동 단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연비,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시점에 충전은 많이 되지만 뒷차가 많이 답답해 할 것 같아서 적절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코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봉고에다가 짐이 안 실려 있다 보니까 코너에서는 속도를 확실히 줄여서 나가야 되고, 아, 옵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자면
얘가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기능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대와 기아에서 전기차이다 보니까 첨단 옵션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 포토나 봉고에서 이런 뭐 차선 이탈 방지, 뭐 크루즈 컨트롤 이러한 기능을 넣었지만, 사실 저는 이 기능이 이 차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포토나 봉고는 전기차에 그 갈 수 있는 키로수가 낮기 때문에 얘로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장거리로 가기에는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시내나 이런 이제 가까운 거리를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전기 봉고를 찾으실 텐데, 그럼 굳이 고속도로를 타지 않으니까 차단 이탈과 같은 옵션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타보니까 이러한 옵션은 좀 과한 옵션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로수 자체가 211km라는 게 그래도 이제 시내만 다닌다라고 해도 좀 짧은 키로수는 맞아서, 키로수 자체가 이제 60km 남았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쪼여오는 건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진짜 집법 없이는 이제 전기차를 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제 스팅어를 탈 때도 남은 키로수가 50km 이하면 무조건 기름을 넣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그보다 더 타이트하게 이제 조절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심리적인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탔던 봉고나 포터에 비해서 진짜 제일 좋아요. 어떻게 포터에서 이런 승차감을 내줄 수 있지? 이건 진짜 대박인데. 게다가 지금 이제 제가 나의 운전 모드라는 게 나오게 됐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저는 이제 경제 운전이 60%고 보통 운전이 지금 39%로 바뀌었고 비경제 운전은 0%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를 타면 막 빨거나 달리거나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전기를 더 아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비 운전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안전 운전을 하게 되는 느낌. 확실히 일반 승용 전기차 타는 거랑은 완전 다른 맛이 있습니다. 충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57km 더 탈 수 있고 80km 탔다. 현재 배터리는 25% 남아있고 급속 충전을 했을 때는 41분, 완속으로 했을 때는 8시간 1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요 220V, 여기서 오는 불편함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길이가 조금 애매해서 여기 이상한 거 뭐 전면 보호 필름인데 요거는 굳이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고, 경주에서 생산 꼽으니까 이렇게 나오구나. 파워에서 지금 12A 기아 자동차에서 이렇게 연 다음에 여기 있는 캡을 빼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지금 충전 배터리 장량을 3단계로 나타내는 것 같거든요. 얘도 충전 중이라고 뜨고 있습니다. 야, 220V짜리로 충전하니까 19시간은 좀 심한데? 220V 충전기를 주길래 이 정도까지 느린지는 몰랐는데 진짜 급할 때 비상용이지 쓰지 말라고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차를 타는 시간보다 충전하는 시간이 더 길면 그건 진짜 스트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220V는 진짜 비상용으로 주는 것 같고 완속 충전기로 충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처음에 이제 구입할 때 자료를 보니까 급속 충전을 했을 때는 80%까지는 한 54분이 걸린다 하고 완속 충전을 했을 때는 9시간 30분 걸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속 충전을 해도 거의 10시간에 가깝게 충전을 해야 되는데 220V로 충전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키로수에 대해서는 제가 한 50km 정도만 타봤지만 이게 탈 때마다 주행 가는 거리가 더 늘어날 때도 있고 더 줄어들 때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충전했을 때 1회 탈 수 있는 거리가 211km라고 했는데 이것은 1톤 트럭이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적재함에 물건을 실었을 때 그 기준인 것 같고, 만약 적재함에 물건이 없거나 정비 운전을 좀 잘 한다면 한 250에서 300km 사이로도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 1톤 이상 실었을 때는 200km도 더 못 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히 봉슬라 컷박싱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광주 공장에서 출고될 때부터 제가 가져와서 뭐 썬팅하고 이런 과정도 다 그리고 싶었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공장에 가서 출고는 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출고를 하려면 공장에서 이제 탁송 업체까지 이동이 되는데 거기서 수령은 할 수 있지만 공장 내부에서 수령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하루 정도 타보고 살펴봤는데 나머지는 다 좋지만 봉슬라의 최대 단점은 연비 그리고 충전 시간이라고 봐요. 충전 시간이야 뭐 다른 전기차들도 모두 공통적인 사항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공인 키로수가 211km까지 탈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장거리용으로는 절대 타면 안 되고 시내처럼 짧은 거리를 주로 돌아다니시는 분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봉고 전기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테슬라를 사려고 했지만 결국에 이제 충전 문제 때문에 포기했듯이 진짜 전기차는
무조건 집 근처에 충전기가 있다고 해서 사면 안 되고 집밥을 먹일 수 있는 상황에서만 구입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전기차를 점점 더 많이 타보면서 더욱 크게 느끼고 있어요. 그나마 지방은 전기차 충전소도 많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그래도 집밥이 있어야 편하게 전기차를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제가 지금 자동차 리뷰를 간간히 거의 취미처럼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이제는 제 스팅어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사용기 요것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꼬맹아 안녕?